그러니까 항상 저희가 직접 만든 것도 처음이잖아요. 그래서 맨날 집에서 마트 같은 곳에서 사온 어머님이 사주시는 것만 먹었는데 직접 만들어가지고 힘들긴 한데 좀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맛이 어떠세요? 너무 달콤해요. 맛있어요. 너무 맛있어. 어머니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? 예, 이거는요. 저희 논산에서 직접 재배한 쌀과 직접 키운 향긋한 딸기로 딸기 인절미를 만들었어요. 아마 딸기 재배하면 재배하는 곳에서는 먹을 수 있겠지요. 그런데 여기는 저희 논산에서 직접 재배한 딸기로 만들어서 논산 딸기 인절미입니다. 이렇게 콩고물을요 골고루 무쳐야 엄청 맛있어요. 아 그럼요. 이게 우리나라 국산 콩으로 하니까 논산에서 이거 직접 재배해가지고 하는 거예요. 네, 논산 햇살농원을 찾아오시면 봄에는 그 하직 감자 수확 체험을 할 수 있고요. 네, 여름에는 복숭아, 자두, 다양한 과일 수확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. 네, 9월에 오시면 고구마 수확 체험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. 햇살농원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. 맛있다. 너무너무 맛있어요. 네.